그래서 성모 시에 16에서 뭐 배웠어요? 네. 응? 시에 16에서 뭐 배웠어요? 신기해서 뭘 하지 마라 뭐 하지 말라 그랬더니 알겠어요 안 할게요 이런 거 배웠죠. 지난 15에서는 뭐 배웠어요? 뭐뭐 해라라고 배웠죠. 뭐뭐 해라. 책 펼쳐라. 손 들어라. 일어서라. 앉아라. 문 닫아라. 배웠잖아. 그쵸? 뭐뭐 해라를 15에서 배우고 16에서 뭐뭐 하지 마라를 배웠어요. 그래서 뛰지 말아라가 뭐예요? Don't run 안 되겠죠. 누구야? 키가 빠졌네. 오케이. 그래서 run의 뜻이 뭐예요? 빨리다 무슨 시예요? 어떤 시간 이렇게 중요한 거 이거 말고도 더 있지만 네 가지 씨가 있다. 이름씨는 뭐를 보고 이름씨라고 하겠어? 누구나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성모, 책상, 공책, 공기, 귀신. 무엇을 보았니? 귀신을 보았다. 귀신, 공책, 성모, 구미, 대구 이런 것도 이름씨라고 한다. 하다씨는 뭘 보고 알아서 하다씨라고 한다. 뭐뭐다, 먹다, 달리다. 이런 것들 하다 싫어한다. 어떤 시는 뭘 보고 어떤 싫어한다. 오케이. 어떤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어떤 사람? 행복한 사람. 어떤 영화? 어떤 집? 이런 것들을 어떤 시라고 한다. 어찌 시? 오케이. 어떻게 노래한다. 어찌 운다 이런 걸 보고 어찌시라고 한다. 그럼 런이 무슨 시겠어? 당연히 하다시지. 너? 뭐, 선생님 방금 전에 썼던 거? 별걸 다 보내달라 그러네? 됐냐? 엄마한테 보냈고요. 알겠어요? 모든 하다시 속에는 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인 두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 속에 두가 숨어 있는 거야. 그러면 뛰지 말아라가 돈 런이면 뛰어라는 뭘까요? 런 하면 되겠죠. 이게 뛰어라. 근데 여기다 뭐뭐 하지 말라고 하고 싶으면 자, 런의 뜻은 뛰어라야. 돈 런의 뜻은 그러면 뛰어라는 말을 뛰지 말라라는 말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이 속에 뭘 집어넣는다? 낫을 집어넣는단 말이야. 돈트를 집어넣는 게 아니고 낫을 집어넣는데 낫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속에 얘가 무슨 시니까 하다 시니까 한꺼번에 두가 숨어 있다가 두하고 낫이 합쳐져서 뭐가 된다? 돈트가 되고 돈트 뒤에 하다 시가 오면 하지 말라는 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뛰지 마. Don't run. 그랬더니 안할 겁니다. 안뛸 겁니다. I want 이렇게 얘기하고. 오케이. 그래서 want는 뭐 해주린 말이에요? 네, 분명히
단어 시험장에 다 공부를 시켜놨는데, 써놨는데 모르고 있죠. 원트가 뭐의 줄임말인지 단어장에다가 내가 다 해놨는데, 모르고 있네요. I will not을 줄여서 want가 된다고요. will은 15할때 배웠습니다. will이 무슨 뜻이야? will not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I want 뒤에 뭐가 생겼을까요? I want to run. 오케이. 그럼 want run 또는 will not run 하면 이건 무슨 뜻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그래서 완성되는 거라고요. 그렇습니까? I won't. 그 다음에 소리 좀 지르지 마라. Don't shout. Don't shout 어떻게 써요? S-H-O-U-T. 그렇죠. shout 무슨 뜻이에요? 소리치다. 소리치다 무슨 씨예요? 이 속에 뭐 숨어 있어요? do. 그래서 not하고 do하고 합쳐서 뭐가 됐다? do not 줄여서 아이고야 이렇게가 아니지 don't 된다 소리 지르지 말아라 그러면 소리 질러라는 뭐예요? 소리 질러라 shout 하면 소리 지르세요가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소리 지르지 말라 don't shout Don't shout. 그랬더니 알겠어요 오케이 Okay. 오케이 대신에 뭐 써도 돼요? I don't. I want 뒤에 생길 때 말, shout. want 뒤에 하다시가 오면 안할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반항하는 말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Don't shout. 뭐라고 그랬어? Don't shout가 무슨 뜻이냐고. 그런데 I will shout 하면 무슨 뜻이에요? 소리 지르는 거. 그렇죠. 소리 지르지 마! 그랬는데, 소리 지를 거야! 반항하는 말이에요. 이래야지 소리 안 지를 거라고 하겠죠. want는 뭐의 줄임말이라고? I는 필요 없고요. want는 will not의 줄임말. 그 다음에, 어머, 그렇죠. 차지 마세요. 원 케이 플리즈 어떻게 써요? PLEASE 오케이 그래서 킥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뭐 들어있어요? 그래서 돈 킥이 차지 말라가 되는 거예요 돈트는 뭐하고 합친 말이라고? 두낫 줄여서 돈 그러니까? 자, please는 어떨 때 쓴다 그랬어요? 좀더 무서운 차지 마! 차지 마세요. 차지 마! 이 뭐야? Don't kick! 차지 마! 차지 마! Don't kick. 차지 마세요. Don't kick, please. 알겠습니까? 영어에 존댓말은 없지만, 공손한 표현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사과하죠. 차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죄송해요. 안 그럴게요. I am sorry. I want. Okay. 차지 않을 겁니다.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안 나온 거. 싸우다. 일단 소리부터 내주세요. 싸우다. 싸우다 몰라요? 그래, fight. 그럼 싸우지 마. Don't fight. fight 무슨 시야? 하다시죠. 그러니까 안에 뭐가 들어있다? do가 들어있다. 누가 싸우지 마. Don't fight. 그 다음에 울다. cry 어떻게 써요? cry 울지 마. don't cry. cry의 뜻이 뭐니까? 니까 무슨 시고? 안에 뭐 숨어 있다? 누가 숨어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시험은 잘 쳤네요. 서현, 일시정지, 컴온.